자, 여기를 야드라고 합니다. 정확히 하자면 뭐 여기만 그런 건 아니고요. 배를 만드는 작업 공간 전체를 야드라고 부르죠. 제가 하는 일은 간단합니다. 이 녀석을 이 배에 보이지 않는 구석구석으로 집어넣는 게 제 일이거든요. 이 거대한 배가 움직일 수 있도록 동력과 신호를 전달하는 케이블이죠. 말하자면 핏줄. 네, 핏줄 같은 겁니다. 잡고 가 할 때 내기라. 할 때 잡고. 햄요, 아침에 안전성 못 들었지요? 이 햄이 아이도 모르네. 에이? 요 아침에 안전성 안 나오면은 전날 사람 죽은 거라 얘. 안전 좋아, 안전 최고. 오늘도 안전하세요. 안전 좋아, 안전 좋아, 안전 최고. 오늘도 안전하세요. 안전 최고. 우리 모두 다 같이 할 거야. 안전은 책책일 거야. 그 무뚝뚝한 사람이 지는 억지 웃음 같은 아주 불편하기 짝이 없는 노래입니다. 그 전날 사망 사고 나면 다음날 안전성 안 나옵니다. 그 노조에서 요구했다고 안 합니까? 안전 장비나 더 달라까지. 아이고 참. 전혀 모르는 사람의 죽음이었지만 눈앞의 죽음은 아니었지만 그래도 같은 곳 어딘가에서 일하는 사람의 죽음이었습니다. 모두의 발밑에 숨어있는 죽음이었죠. 안전 좋아, 안전 최고. 알겠어. 사람이 죽었는데 노래가 남은 것도 웃기겠네. 화상, 감전, 낙하, 협착, 추락, 질식, 절단, 화상, 감전, 낙하, 협착, 추락, 질식, 절단, 화상, 감전, 낙하. 협착 추락 질식 절단 화상 감전 나카 아침에 일어나서 오줌 싸고 똥 싸고
밥 먹고 이빨 닦고 술 먹고 담배 피고 되돌릴 수 있는 건 되돌리면 됩니다. 보낼 수 있는 건 붙잡을 수 있지만 보낼 수 없는 건 붙잡을 수도 없죠. 되돌릴 수 있는 일에 유감하고 되돌릴 수 없는 일에 무감한 사람들이 유감스럽습니다. 이 위에서 내려다보면 다 장난감 같아요. 트럭이나 지게차 같은 것도. 에? 아, 사람이요? 사람은 말할 것도 없죠. 사실 잘 보이지도 않아요. 제가 하는 일은 간단합니다. 어려울 거 없죠. 이거 하나만 하면 되거든요. 배는 나가야죠.